팔목이 막 돌려보세요. 양쪽 팔목 다 자연스럽게. 이제 양반 다리 이렇게 하고 양반 다리 이렇게 하시고 양쪽 팔목 자유롭게 움직여 보세요. 뒤로도 제껴 보세요. 이쪽은 전혀 안 되고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많이 편해지셨죠? 네, 많이. 예. 수술하고 6개월, 7개월 됐는데 제일 큰 차이점이 뭐죠? 발고 뒤꿈치가 다 끊어져서. 그 뭐 닦고 안 닦고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? 힘이 들리죠. 그거 이제 지팡이 없이도. 혹시 수술하기 전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었나요? 못 걸었죠. 확실히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죠? 100% 좋아졌다고 해야 돼요. 못들어요. 그냥 그때는 이렇게 가지고. 예. 서서 걸으니까 곡지를 못하고. 예. 그렇다고 지금은 니 곡지도 이렇게 그쯤에 그거 다 헬스 다녀요. 헬스도 다녀요? 네. 아유, 운동 많이 하세요. 네, 100% 좋아졌다고 봐야 돼요. 좋아져서 제가 감사해요. 아, 제가 그만, 너무 좋아요. 알겠습니다. 네.